한미약품이 경영권 분쟁에서 이길 경우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 한미약품 그룹을 시가총액 50조 원 수준의 글로벌 리딩 제약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 오늘 한미약품 임종윤, 임종훈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주총에서 뜻을 이룰 수 있는 대우가 갖춰지면 1조 원 이상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며 한미약품 그룹이 450개 화학약품을 개발하고 런칭했던 역량을 기반으로 100개 이상의 바이오약품을 생산할 설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가총액 200조 원대를 바라보는 그룹으로 키워가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는데 그룹 내 계열사 간 사업부서 통합이나 이전 등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효율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.